드시겠습니까? 아, 여기서 기다리죠. 뭐. 아,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그냥 들어오실 때 그래도 MBC 조명입니다. 네, 네. 저도 돼요. 저도 그만 주세요. 강의단이 말 좀 하잖아. 너무 나가시면 여기서 이쪽에서 인정하시죠. 여기서 너무 나가시면 안 돼. 너무 나가시면 안 돼. 네네네. 너무 나가시면 보시고 들어오세요. 네네네. 보시고 안쪽에 바깥에 계셔도 네. 보시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우리 육성이 필요할 때 모르니까 네. 모두 바로 관장님 마이크 성윤아 아니 그렇게 마이크 아니 그렇지 대표님 먼저 하시죠. 아니 네, 대표님 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일찍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그러게요. 네, 약간 늦어져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많은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 받고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벌칙 더 밝게 발짝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품넓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고 또 정권 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고마워요. 정문은 이런 데가. 네. 우리 대표님의 지역구. 그래서 너무 따라가셔서 잘 아시군요. 네. 이 기초자치단체 중에 박물관 협회를 가진 것은 종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많이 정말 즐거웠네요. 선거는 후보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해요? 95%는 후보입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실 적은 너무 큽니다. 안전하십시다. 진정하십시다. 저희 저 두 대변인이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네, 후보님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